밀푀유 라벨을 검색하면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 재료를 배송해 주는 것이 다양합니다. 밀푀유라는 뜻은 뭘까요? 프랑스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밀리라는 건 천이란 뜻이고 푀유라는 건 잎새, 이파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페이스트리, 빵 같은 것이 켜켜이 다양한 필링을 채워서 만든 디저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번에 만들 밀푀유 나베는 일본어 사전에 냄비라고 나베 냄비라고 나베죠. 밀푀유 나베란 프랑스어와 일본어가 결합된 요리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밀푀유는 직접 재료를 제 집사람이 구입해서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추와 여러가지 쌈채소, 그리고 신선한 고기, 그리고 버섯 종류가 들어가면 됩니다. 보기 좋게 냄비에 넣고 난 다음에 물을 넣고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고기가 익을 정도로 끓인 다음에 뚜껑을 열고 접시에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끓여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먹기도 편한 것이 그냥 넓은 접시에 덜어내서 국물과 함께 먹으면 되겠습니다. 채소 사이에 고기가 있어서 담백하고 맛있습니다.